다시 한 번만. 어디 형님을. 와, 대박이다. 진짜 잘 먹는다. 하도. 야, 야 매력 쩐다 야 이거. 좀 키우고 싶다.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악어 사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마린레타임입니다. 사실 저번에 리뷰로 왔던 곳인데 제가 악어 밥 주는 영상을 준비를 했었다가 못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이제 주변에 왔다가 잠시 들렸었는데, 자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마린레타임입니다. 롱레스. 네 형님.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악어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왔어. 오늘 이제 네가 악어 전문가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 네. 지금 이 악어 수조 사이즈가 얼마인 거지 지금? 지금 1500, 1500, 700이요. 그럼 지금 이 수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 물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 지금? 물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뭐라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예. 적당히 들어간다? 예,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알았어. 이 악어 종 이름이 뭐지? 스나이더 드워프 카이만. 아, 구독자 질문 바로 네. 한번 간단하게 시작해 볼 건데, 예찬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악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희소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일단 악어 하면 뭔가 이게 파충류의 끝판왕 이미지가 있잖아요. 끝판대장 이런 느낌. 네. 살아있네. 이게 남자라면 또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경주님께서 이거 질문해 주셨는데, 악어도 수질 관리가 많이 힘든가요? 응가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별로 거북이랑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크기가 크니까 그만큼 양은 좀 많죠. 그럼 이것도 관련 질문인데 얼마나 먹는지도 물어보시는데 네. 일주일에 먹이는 얼만큼 급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닭가슴살로 치면은 적게 주면 한 2-300g 주고요. 일주일에 2-300g? 지금 근데 애가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지금 신진대사가 빨라져가지고 훨씬 많이 먹거든요. 겨울보다 두 배 정도 뛰었어요. 자, 정대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분 제가 알기로 샵 사연님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악어를 키우려면 어떤 종과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아, 저 이거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종이랑 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큐비의 드워프 카이만이랑 슈나이더 드워프 카이만, 이 두 종이 지금 합법적으로 개인 사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슨 개인한테 뭐 다른 조건을 달성해야 가능한 게 아니고 서류 자체에 예, 상업용이라고 되어 있어야 개인 사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업적으로 들어온 악어들만 정식적으로 사육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 정성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악어도 공포대가 끼나요? 이게 뭐지 질문? 짝짓기는 물 안에서 하나요? 근데 이거는 니도 모를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뭐 발톱에 때가 끼지는 않고요. 아, 한번 뭐, 볼게요 잠시. 네. 네, 여기 질문 주신 분 보세요. 여기 발톱에 때 안 끼었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짝짓기는 이제 물 안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자료 찾아봤을 때 크로커다일도 이제 물 안에서 하더라고요. 신호승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름이 왜 악어인가요? 근데 여기 우리 구독자분이 답변을 바로 해주시더라고. 아, 이거 해도 되나? 물리면 악 하다가 어 하고 죽기 때문에. 아이, 진짜 이런 것까지 하면서 유튜브 찍어야 되나 진짜? 악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지금? 원래 그런 거 찾아보는 편이어가지고 악어 악자에 물고기 어자라 하더라고요. 고유 명사로 한자가 있네요. 그렇죠. 예. 와, 나 이거 처음 알았다. 이현성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산책이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아직 저는 안 해봤고요. 지금 테임 중에 있거든요. 얘 테이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아마 나이 좀 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테이밍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일단. 그렇죠. 예. 윤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악어는 주인을 알아보나요? 크로커다일이나 엘리게이터 큰 애들 있잖아요. 뭐 네. 나이라거나 미국 엘리게이터. 네. 걔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능이 상당히 높은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 얘는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얘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덩치가 작으니까 지능도 안 좋을 거다. 아무래도 머리도 좀 작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지면 가만히 있는데 누나가 만지면 가만히 안 있어요. 아, 진짜요? 이제 평소에 밥 주던 제가 만지면 좀 허락을 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지려 하거나 만지면은 이제 이게 파바박 하면서 물 여기 다 튀고 이러거든요. 아, 막 장어처럼 막 파바박. 예, 파바처럼 막 파바박 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는 알아본다는 뜻이네 그러면. 그렇죠, 네. 오, 지금 주인 알아보고 오는 거야 지금? 네, 제가 밥 주는 거 알고. 아, 네. 사람 알아보고 오는 거야? 아니면 네 손을 먹이로 생각하고 오는 거야? 사실 뭐 그냥 그때. 예. 뭐죠 이거? 지금 이거 닭가슴살이요. 아, 닭가슴살입니까? 네. 오, 좀 비싸 보이는데? 뭐 싸요. 아, 싸. 네. 오, 놀래라. 아, 난 네가 놀라면 안 되잖아. 이거, 매주 놀라거든요. 우와, 순식간에 먹는데? 네. 오, 나한테 온대 또. 오, 무서워. 우와. 진짜 잘 먹어요. 우와, 대박이다. 손맛이 있어가지고. 손맛이 있다고? 네. 낚시 아니? 근데 매주 해도 재미가 있어요. 아.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안 질려가지고.
우와.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얘도 샵 사장이고요. 저도 샵 사장이고 얘도 샵 사장이거든. 지금 세 명이서 동물원에 와서 구경하는 것처럼 다시 한 번만. 오오오. 우리 형님을. 우와. 대박이다. 진짜 잘 먹는다. 하나 더. 이야. 야, 매력 쩐다, 야, 이거. 좀 키우고 싶다. 오, 나도. 오. 얘가 사실 나오려고 하면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오. 아. 살아있네, 이거. 지금 이 사육장이랑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악어를 키우려고 막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0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1,500만 원. 네. 오, 씨, 완전히 진짜 차 한 대 값인데? 그 여과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뭐 수조라던가. 아, 수조, 여과기, 네. 악어 몸값까지 다 포함해서 네. 1,500만 원 정도. 네. 자, 오늘은 이제 재밌게 악어에 대해서 배워보고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신 이용래 사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충류도 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까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니는 왜 왔어요, 여기? 놀랐습니다. 멋지다, 근데. 악어 멋있네요, 진짜. 착하지, 지금. 돈이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